엄마 저거 또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저래 일만 하고 있습니다. 집에 또 뭔 일 터지죠? 니네 우리 집이 무슨 일만 터진 집인 줄 아나? 예.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. 혜원이야 시집 잘못 갔다고. 신랑이 검사면 뭐하냐고. 검사가 반미 주냐고. 그래. 반미기 준다. 와. 여행 안 갔습니까? 일이 있어가 좀 늦춰졌습니다. 오후 비행기로 갈 깁니다. 무슨 일인데요? 뭐 여러 가지요. 혹시 뭐 아저씨를 용서하라 마라 뭐 이런 소리 하러 온 거 뭐. 용서라니요. 그걸 왜 용서합니까?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. 도련님이 아버님 용서한다 하면 제가 도시락 싸댕기고 말릴 깁니다. 도련님, 딱 1분만 계급장 떼면 안 되겠습니까? 와, 뭐 하려고? 어, 우리 동이! 이래 진짜 사람 될 줄 몰랐는데! 뭐 하는 기고? 어, 우리 도련님! 이래 귀하는 사람인 줄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! 야! 옛날 같았으면 소리 지르고 성질 버리고 온갖 난리를 다 쳤을 긴데 그래 큰 비밀을 알고도 아무 사고도 안 치고 얌전하게 직장도 다니고 아들도 잘 키우고 뭐 아들은 요즘 내가 다 키우고 있지만 아니 뭐 하자는 게 오니 지금 우리 동이 너무 이쁘고 착해가 형수가 칭찬해 줄라고 왔다 어 진짜 장애 죽겠다 어 기특해라 우리 동이 언제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됐뿐나 아우 예쁘라 고마워라